안녕하세요. 안전강사 오연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생활 속의 응급처치 중에 기도 폐쇄, 또 상처,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응급처치는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신경 쓴 것은 기도 폐쇄인데요. 척킹이라고 하는 기도 폐쇄, 이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네, 기도 폐쇄가 뭐냐 하면 또 이야기가 잘안 돼요. 그래서 뭔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우리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음식물이 위장으로 가는 식도가 있고요. 숨이 폐로 들어가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가 음식물이나 이물질에 의해서 막히게 됐을 때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게 되고, 또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이 생길까요? 급하게 먹다가, 또, 사탕 같은 걸 먹다가, 그렇죠? 장난치다가, 그렇죠? 다 이해는 하고 계신 건데, 사실은 아이들이 부주의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성인들이 부주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도 이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들은 어른의 부주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 엄마가 베란다 밖에 지나가는 똘이 엄마를 보고 반가운 나머지 베란다 난간에 허리를 대고 상체를 내밀고 똘이 엄마 장 보고 와 인사를 해요. 반갑죠?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장기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기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감각 기억 속에 사진이 딱 찍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베란다 밖에 또리가 갈때 그게 떠오르죠. 엄마처럼 상체를 내밀고 또리야 반갑게 인사를 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성인들은 머리를 하나로 봤을 때 우리 몸 전체 비율이 다들 8등신이시잖아요. 예. 저는 허리만 길고 다리가 짧아서 그냥 등신인데요. 여러분 다 팔등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배꼽 주변에 있어요. 베란다에 허리를 걸쳐도 상체를 내미는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죠. 아이들은 목은 짧죠? 허리는 길고요. 다리가 짧아요. 지금 무게중심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를 걸쳤다 하더라도 상체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넘어갈 수 있는 사고가 생겨요. 아이들한테 난간이나 베란다 난간이나 창가 또는 계단 난간 이런 곳에서 걸쳐서 상체를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부주의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부주의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탕이나 과자 또는 과일들을 던져서 받아먹는 걸 보여줘요. 아이들은 신나하지요. 그리고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 타점을 못 맞추니까 자꾸 튕겨나가요. 약은 오르지요. 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높이 던져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목을 젖히는 행위 자체가 식도가 닫히고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할때 우리 인공호흡 할때 기도열기라는 걸 하죠. 그게 기도가 열려있는 상태. 음식물이 혀 위에 떨어지면 다행인데 내리꽂히게 되면 기도폐쇄라고 연결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부주의한 게 아니었어요. 어른들이 부주의했던 거죠. 또는 치아가 없는 노인분들이 제대로 씹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어머님들이 떡 같은 거 드실 때 그냥 이렇게 받쳐서 드시면 될 것을 콩고물 한참 묻혀가지고 아 기도를 열었어요. 또는 옛날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 이게 이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밥상에 앉아서 아이들이 입안에 음식을 머금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럴 때 이놈했었죠. 그게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입안에 뭔가를 머금고 하하하 웃게 되면 이 소리를 내는 때를 어떻게 하죠?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할때 음식물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 모든 응급처치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처치 도와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예방도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기도폐쇄라는 것이 순식간에 숨을 쉬지 못하는 공포 속에서 사망할 수 있다. 그래서 곧바로 빨리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폐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지금 환자가 의식이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의식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심폐소생술과 또 연관이 돼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고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의식을 잃기 전에 우리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의식이 있는 경우만 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완전 기도폐쇄와 부분 기도폐쇄. 부분 기도폐쇄는 그야말로 다 막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요.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들리고요. 또 기침도, 마른 기침도 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숨을 원활하게 못 쉬기 때문에 청색증이 보일 거예요.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입술부터 퍼렇게 바뀌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이 눈치를 잘 채야 되는 거죠. 숨을 못 쉬고 있는 거구나. 자, 부분기도 폐쇄는 상당히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침을 하고 있죠? 그럼 기침을 식히시면 돼요. 더 세게 해서 뱉어내도록.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에 대한 불안감, 엄마한테 혼날까? 이런 생각들은 없애버리고 그냥 뱉어내게끔 도움을 주시면 되는데, 혹은 아이들은 뱉어내는 힘이 약해요. 그리고 잘 뱉어내지 못해서 계속 기침한 사람은 이제 기침의 힘이 딸릴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등을 쳐주는 것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앉아있거나 서 있는 채로 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캐캐거릴 때 이렇게 등을 쳐주는데, 앉아있는 채로 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벽 목에 무언가가 걸려있을 때, 퉁퉁퉁퉁 치면, 나갑니까? 들어갑니까? 식도점막에 이물질이 붙어있는 거라면 괜찮아요. 들어가 봐야 위장이니까. 지금 여기 어디예요? 기도가 막혔어요. 더 막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등을 칠 때는 앉아있거나 서 있는 채로가 아니라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강이 복부보다 아래로 향할 수 있게 숙여진 상태에서 양쪽 날개뼈라고 하는 견갑골 사이를 강하게 치셔야 돼요. 퉁퉁퉁 치는 게 아니라 손꿈치로 뻥뻥 소리 날 만큼. 기침을 계속 하면서 그 기침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기침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 예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양쪽 날개뼈 사이를 강하게 쳐주는 거. 자, 그냥 서서 앉아서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숙여서 친다. 부분 기도 폐쇄는 간단하죠? 기침과 등 쳐주는 거. 이제 완전 기도 폐쇄로 넘어갈 거예요. 완전 기도 폐쇄는 숨을 아예 못 쉬어요. 소리도 못 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V 사인이 나와요. 그리고 색깔이 바뀌죠. 퍼렇게 청색증이 옵니다. 이거 목 막혔냐고 물어보고 목 막혔어요. 대답 들을 수가 없죠. 네. 자기가 인지를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인지를. 아, 그럴 때 기도 폐쇄 처치가 이제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임리히법, 우리말로 하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복부 밀어내기, 그리고 가슴 밀어내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요. 복부 밀어내기를 보면 환자 뒤로 돌아가서 복압을 상승시키면 횡격막이 들쳐올려지면서 막혔던 부분을 숨이 밀어내서 나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쉴수 있는 물리적 이유가 횡격막이 들쳐올려지거나 흉곽이 좁혀지면서 숨이 나오는 거고, 횡격막이 내려가고 흉곽이 넓어지면서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 되는 건데, 요 두 가지를 각각 이용하는 게 복부 밀어내기, 가슴 밀어내기. 복부 밀어내기부터 보겠습니다. 환자가 V 사인을 보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뒤로 돌아가서 환자의 배꼽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 상으로는 배꼽과 명치 사이를 압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평하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잡아당길 거기 때문에 미끄러지게 되면 주먹에 있는 엄지손가락 부분이 명치를 치받을 수가 있어요. 급소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범위 중에 가장 아랫부분에 와서 주먹을 갖다 대는데, 주먹을 댈 때는 넓은 부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새끼손가락 부위가 오는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 부분, 이 부분이 배꼽 위쪽으로 와서 감싸질 겁니다. 잡아당길 건데요. 이때 찰리라고 하는 실습용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입에는 떡이 있어요. 떡이 이렇게 지금 입에 이제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이죠? 숨을 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보면 일단 물어봐야 돼요. 목이 막히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답 못하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개만 끄덕끄덕 할 거예요.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끄덕끄덕 하죠. 그때 환자 뒤로 돌아가서 자세를 이왕이면 어깨 높이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환자가 키가 많이 크면 환자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해도 되고요. 혹은 우리 아이다. 그러면 내가 너무 크게 되죠. 그럼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는 거예요. 어깨 높이를 이왕이면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복압을 상승시킬 거니까 뒤가 밀착돼야 돼요. 허리 부분이. 그래야 앞뒤로 조여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깨 높이를 맞췄고요. 배꼽을 찾았어요. 주먹을 잡고요. 주먹 부분이 배꼽 찾은 바로 위쪽 부분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감싸졌죠. 자,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 전체를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어디죠? 갈비뼈예요. 갈비뼈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복압 상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팔을 들어서 복부 부분만 눌러질 수 있게. 복부 부분만. 나머지는 닿지 않게. 얘를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훅할때 밀어주는 거예요. 같이. 하나, 둘. 나왔어요. 보통은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세 번 이상 하셔야 되는데, 보통 다섯 번 정도까지는 하셔야 되는데, 요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낌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우리 수많은 관객분들 중에 몇 분만 초대를 해서 한번 실습을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한번 해주시죠. 예, 저 뒤에 계신 선생님, 우리 남자 선생님 나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서실까요? 옆에 서셔가지고 일단 물어볼게요. 목이 막히셨습니까? 목이 막히셨습니까? 그러면 끄떡끄떡 할 거예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도와드려도 될까요? 끄덕끄덕. 이제 허락받았어요. 이제 신체를 터치해도 됩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자세를 낮춰주세요. 다리를 앞뒤로 쭉 길게 벌리셔서 뒷다리가 딱 받쳐질 수 있게. 예. 그리고 완전히 허리 부분이, 환자의 허리 부분이 내 몸하고 밀착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꼽을 찾아보세요. 네. 네. 찾았죠? 예. 주먹을 배꼽 위쪽에 갖다 대보세요. 그렇죠. 배꼽에 겹치는 게 아니라 배꼽 찾아보시고 바로 위에. 아, 바로 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먹을 감싸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셋할때 과감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안 됐죠?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다시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을 압박할 거니까 여기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앞뒤로 조여지게 되죠. 내 몸이 벽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안 되네요. 네, 쉽지 않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나왔어요. 보통, 예,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죠? 보통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한번 하고 나왔는지 쳐다보고 또한번 하고 나왔는지 쳐다보고 그리고 이게 깊이 박혀 있을수록 한 번에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보통 그냥 실습을 안 하고 그냥 보시기만 하면 저렇게 하면 당연히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잘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구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재미있게, 연습을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을 했어요. 집에 있는 베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개를 준비했습니다. 짠! 돼지 베개인데요. 이 꼬리도 있죠?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집에서 있다가 기도 폐쇄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처치를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아이들끼리 있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들하고 같이 연습해 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간단합니다. 우리 실제 이 인형을 놓고 연습했던 것처럼 배꼽 부분을 찾아서 주먹을 대고 이 부분을 눌러주는 거죠. 다만 이 연습을 할 때 팔꿈치가 같이 딸려오게 되면 잘못하는 거예요. 복압 상승이 안 되죠. 팔꿈치가 딸려오게 되면. 갈비뼈에 걸리니까. 그래서 복부만 눌러줄 수 있게. 팔꿈치가 서 있죠. 복부만 눌러줄 수 있게. 요거를 좀 더 리얼하게 연습하기 위해서 또 제가 더 고민을 해서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일부러 이게 상표도 막았는데요. 우리 PT병이 큰 것도 되고요. 큰 거일수록 더 잘 되겠죠. 여기를 휴지로 막아버렸어요. 기도 폐쇄가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됐다면 얘를 이용할 겁니다. 주먹을 대고. 아이들 재밌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배워야 된다 해서 교육의 목적으로만 하게 되면 아이들은 싫어할 수가 있어서 재미있게 이 원리를 설명을 하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서서 물어봐야 돼요. 일단 옆에 쓰셔가지고. 네. 목이 막히셨습니까? 목이 막히셨습니까? 끄떡끄떡.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끄떡끄떡. 뒤로 돌아가셔서 다리를 앞뒤로 쭉 길게 벌리시고요. 뒷다리가 쫙 펼쳐서 딱 받쳐주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밀착. 허리 부분 밀착. 배꼽을 찾아보세요. 주먹을 갖다 대시고요. 약간 더 아래로 갈게요. 감싸주시고. 자, 하나, 둘, 셋.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지금 팔꿈치가 걸쳐져 있죠. 예, 이 부분만, 요 부분. 이게 아니라 이 부분만. 하나, 둘, 셋. 나왔어요. 예, 예. 이게 이렇게 쉽게 될 리가 없는데. 다들 잘하시는데요?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되시는 분은 원리가 계속 이해가 안 돼서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물론 힘이 있는 게 유리할 수는 있어요. 다만 힘으로 요령 없이 힘으로만 하게 되면 장기 손상이 올 수 있죠.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습을 베개와 우리 페트병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훨씬 재미있게 연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부 밀어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어요. 고도비만 아저씨들. 이게 안 닿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임산부들. 태아가 있으니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복부보다는 상체가 더 통이 작지요. 그래서 가슴 밀어내기법을 할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한테 물어보고 뒤로 돌아서서 어깨 높이를 맞춘 다음에 겨드랑이 아래로 손이 쓱 들어가서 여기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할 때 압박 위치인데 양 젖꼭지 사이 한가운데에 주먹을 대고 여기를 팍 누르는 거예요. 다만 이 인형은 복부 밀어내기 용이라서 가슴 밀어내기로는 지금 이물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방식을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응용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보통은 복부 밀어내기법을 사용을 하지만 가슴 밀어내기법이라는 것도 가능하다. 가슴 밀어내기는 복부 비만자라든가 임산부들한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혼자 맛있는 거 몰래 먹다가 기도 폐쇄가 일어났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자 등받이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연습할 때 복부 밀어내기 할 때 배꼽 바로 윗부분을 압박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자 등 부분에 등받이 부분에 그 부위를 대고 내가 나의 체중을 이용해서 눌러주게 되면 튀어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거 눌러줄 때 서서 누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가 상체를 숙여서 기도가 열려져 있는 상태로 눌러주시면 더 잘 튀어나올 겁니다.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도 폐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